이슈 토크입니다. 동의대학교가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약 6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최근에는 부산의 우수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부울경 지역에서는 동의대가 유일하게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된 만큼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김삼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장, 동의대학교 천범익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부울경에서는 정말 최초죠. 유일하게 동의대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선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올해는 정부가 3개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동의대학교가 그중에 하나인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교육부와 8개 대학이 총 28개 학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5개 대학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었고, 올해 3개 대학이 이제 신규로 선정이 되어서 동의대학이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 사업의 목적은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중심으로 또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집중형 과정으로서 3년 과정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겠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졸업 학점은 기존 4년제 과정하고 거의 동일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1학년 때 전액 국비장학금, 취업장려금을 제공을 하고, 또 2학년, 3학년 때는 또 등록금의 50%를 또 혜택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해서 이제 현장 실무를 익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세개 학과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과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래형 자동차 학과 첫째로, 그래서 이제 특히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네. 이제 부품 산업 관련한 분야에 이제 한 학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기존 순수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제조업의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등등 관련한 그런 분야에 전공하는 학과가 있겠고요.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학과라고 해서 이제 부산이 주로 이제 관광이 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분야인데,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된 호텔, 외식, 또 여행 등등 관광 관련한 전공을 하는 학과, 그렇게 세 개가 운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각 학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의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교육 과정,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어떻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동의대학교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사업단의 교육 과정은 다른 7개의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1학년에서는 졸업 학점의 50% 정도를 이수를 하게 되면서 기업 맞춤형 직무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전일제 수업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물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네.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전체의 한반 정도의 또 이수를 하게 됩니다. 2학년 때 25%, 3학년 때25% 정도를 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을 겸하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의 근무가 시작되는 회사 관련 직종과 동시에 토요일과 뭐 주말 또 주중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추가하여서 학교 생활도 같이 하는, 어찌 보면 주경야독의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1년 정도 해당 기업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은 일반 학생들과 같은 기간인 4년이 지나면은 3년의
수업을 하고 또 3년의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교육 과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실 타 대학 같은 경우 뭐 여러 대학에서 마찬가지지만 실습 때문에 기업에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완전히 2, 3학년 때 학교와 기업을 병행해서 다니는 일은 좀 드물었는데 이 부분은 이 학과에서 가능하게 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1, 2, 3학년에서 3년의 6학기제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사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이제 취업이 보장이 된다. 이게 학생 들로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외에도 이렇게 취업이 보장된다라는 점 외에도 다른 학과와 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뭐 앞에서 조금 언급이 됐지만 1학년 때 전액 장학금 그리고 취업 장려금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이제 등록금의 50%를 혜택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 외에 네네. 취업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취업하면서 잘 적응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서는 이제 입사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를 명확히 분석을 해서 이제 1학년 때 많은 경험과 교육을 받아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바로 처음 가는 직장이 아니라고.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한 직장이라는 분위기로서 이제 회사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장점은 뭐냐면 보통 4년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회사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조기 취업형 계약 학생들은 4년 과정을 딱 마치면은 이제 3년의 경력이 생기고 그리고 취업도 보장이 되고 네네. 그리고 또 이 3년의 경력이 이제 자기 직무하고 딱 맞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사 전에 딱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예. 분석도 가능하고 예.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 생활도 같이 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예. 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예. 처음 다닌다는 예. 느낌보다는 쭉 연장해서 더 좀 심화돼서 일을 한다. 그렇죠. 그런 과정 자체가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교수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의 멘토들이 또 설정이 돼서 옆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그런 좋은 경험을 쌓게 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천 교수님께서 총 3개 학과가 운영이 된다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들을 받게 됩니까? 동의대학교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관광산업 분야의 호텔, 그다음에 외식, 그다음에 그 식품 영양 이러한 모체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일부 파견이 되어 오시고 또 그 교수님들이 서로 협력을 통하여서 관광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 통합적인 그러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외식, 조리, 외식 창업 이러한 부분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구성하여서 호텔 관광 외식 분야에서의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을 하는 동안에 다양한 과정을 습득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잘할 수 있는 진로를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또 호텔이나 뭐 외식 산업의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원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직접 학교에다가 부탁을 해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다가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그 기업에 맞는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은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산업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일관된 전체의 통으로서 모든 부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여기 나온 학생들이 나중에 추후에 이제 부산 관광에 또 이바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인재 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소프트웨어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예. 중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4차 산업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뭐 사물 인터넷, 뭐 등등 다양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야의 기본이 되는 이제 교육을 좀 받을 거고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실무를 같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 분야는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중심보다는 실무 중심, 또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무 중심으로 기업에 가서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실무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자동차 학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뭐 전기 자동차도 있고 이제 수소 자동차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또 이 미래형 자동차 학과에 대한 기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도 이런 학과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난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이제 곧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화석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그냥 석유를 떼서 하는 그런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나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러한 분야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 자재 또 그 부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집중적인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체인 자동차공학과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전기전자부품소재공학과의 교수님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네네.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또 다시 통합적인 그러한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에 가면 취업이 보장된다. 조금 더 다른 학과들보다는 전문적으로 미리 좀 기업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뛰어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업의 경우에서도 이 학과를 지원하는 만큼 뭔가 혜택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뭐 강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에 해당하는 이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보면 유형과 무형으로 봤을 경우 네. 유형의 장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은 반면에 네. 그 대신 이제 무형적인 혜택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이 기업에 들어왔을 때 기업이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직률이 매우 높다라는 문제하고 이제 들어와서 동료들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기업 문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입학하면서 학생들이 갈 직장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근무하게 될, 일하게 될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네. 기업을 자주 방문해서 기업과 친화 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그 회사에 갈 경우는 이직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거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재 채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3년 동안 이 회사에 근무해야 될 기본적인 이제 옵션이 되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인재 관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최근에 16개 기업들 우수 기업들과 MOU도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도 실제로 이런 메리트를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히 좀 해서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해서 명확히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 대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확히 설명을 해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1년 과정이 아니라 매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여 기업 현황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뭐 16개 우수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현황이 정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학생들의 수시 지원 현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그 각 학과들마다 기업들이 내가 몇 명을 뽑겠다 하는 기업들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은 통계를 내서 하는데 우리 16개 기업 최근에 협약을 맺었는 기업은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학과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학과는 30명을 모집하는데 16개 기업에서 뭐 기업당 2명, 3명, 1명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네. 또 미래형 자동차에 40명을 모집하는데 한 20여 개의 기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영업 학과에도 30명을 모집하는데 또 한 10여 개의 기업이 이렇게 협약을 맺었거나 지금 맺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만큼의 기업을 완전히 세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진행은 했었는데, 네네. 일단 아직까지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 특정한 기업에서는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꽤 높은 데도 있었지만은, 또 일반 몇몇 기업에서는 아예 지원이 없어서 학생들 기업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그런 네네.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정시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시에서도 최소한 뭐 50명에서 한 70명 정도까지의 네. 학생들을 뽑게 될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수시에 미처 학생들이 접하지 못해서 놓쳤던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은 정시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니까는 그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 학과가 생기면서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학과의 학생들이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목마른 부분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은 좀 우리 학교 개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의견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비교를 하자면 이번 학과가 생기고 학생들의 그런 목마른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됐을 수도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뭐 앞에 나온 이야기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좀 이제 답이 틀릴 수는 있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기업에 갔을 때 4년 동안 배운 내용 자체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하고 많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 보면 산업에서의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 다 배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졸업생들이 가야 될 기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네네.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기취업형 개혁학과는 가야 될 기업 자체가 정해져 있고 직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로 명확히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 가면은 이런 기술적인 미스매치, 학생과 기업 간의,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적인 미스매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기업과 학생 간의 어떤 그 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조기취업형 개혁학과에서 많은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갈 텐데, 사실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기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하는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기취업형 개혁학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이미 그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대학들은 모두 다른 권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동남권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혹시나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우리 사업단에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기업은 어떤 뭐 직무를 하고 있다, 또 내가 나중에 어떤 직종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또 기업에서도 면접하는 과정에서 직접 우리 학교 담당자만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도 나와서 면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니 네. 면접을 준비할 때 인성적인 부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연습을 한다면은 조기취업형 개혁학과 입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교수님께도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께 조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요새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기업을 가겠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학과보다는 조기취업형 개혁학과가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가는데 훨씬 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슈터코 오늘은 동해대학교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의 관련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